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트로트계가 어떤 소식을 전해드릴까요? 가수 에녹의 충격적인 4월 소득이 공개되며 많은 이들에게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최근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에녹의 자산은 폭등하며 그가 최근 활동에서 거둔 놀라운 성과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팬들과 업계 관계자들은 그의 뛰어난 실적과 함께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고 에녹의 향후 행보에 대한 기대가 한층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소득 공개를 통해 에녹의 성공 비결과 그가 이루어낸 업적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가수 에녹이 새로운 음악 프로젝트를 발표하며 팬들의 기대를 한껏 모으고 있습니다. 시대의 새로운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진행되는 이번 음악 프로젝트는 에녹이 자신의 음악적 역량을 다시 한번 증명할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에녹은 최근 자신의 공식 SNS 채널을 통해 신곡 Tonight 위 뮤직비디오 티저와 사진을 공개하며 팬들의 관심을 집중시켰습니다. 이번 신곡은 특히 설운도가 에녹에게 선물한 곡으로 그 의미가 더욱 깊습니다. 티저 영상에서는 에녹의 감성적인 목소리와 함께 매력적인 영상미가 돋보여 많은 팬들이 곧 공개될 정식 뮤직비디오와 음원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에녹은 이번 신곡은 저에게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설운도 선배님께서 직접 작곡해주신 곡이라 더욱 소중하고 팬 여러분께 이 곡을 들려드릴 생각에 가슴이 설렙니다 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또한 그는 팬들과 함께 이 곡의 감동을 나누고 싶다 며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했습니다. 팬들은 이미 다양한 커뮤니티와 SNS를 통해 에녹의 신곡에 대한 기대와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Tonight 위 티저 영상은 공개된 지 몇 시간 만에 수만 건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팬들은 에녹의 목소리를 드디어 다시 들을 수 있어서 기쁘다, 설운도가 작곡한 곡이라니 너무 기대된다 등의 댓글을 남기며 기대감을 표현했습니다. 에녹의 신곡 Tonight은 이번 프로젝트의 첫 번째 곡으로 앞으로 더 많은 곡들이 순차적으로 공개될 예정입니다. 에녹은 팬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라이브 방송과 팬미팅 등 다양한 이벤트를 계획하고 있어 더욱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가수 에녹이 돌아왔습니다. 그의 새로운 싱글 Tonight이 많은 팬들의 기대 속에 공개되었습니다. 더불어 에녹의 4월 소득이 공개되며 많은 이들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이번 수익 공개를 통해 에녹의 음악적 성공과 그가 거둔 엄청난 성과가 다시 한번 입증되었습니다. 에녹의 새로운 싱글 Tonight은 5월 18일 오후 6시 다양한 온라인 음악 사이트를 통해 발매되었습니다. 이번 곡은 MBN이 불타는 장미단에서 설운도가 에녹에게 특별히 선물한 곡으로 많은 이들의 관심을 모았습니다. Tonight은 신나는 브라스 밴드와 재즈 리듬의 조화로 트로트와 뮤지컬의 매력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곡입니다. 세련된 가사는 듣는 이의 감성을 자극하며 미소를 짓게 만듭니다. 에녹은 이번 곡 발매와 더불어 4월 한 달 동안의 수익을 공개하여 팬들과 대중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그의 주요 수익원은 새로 발매된 싱글 앨범과 다양한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에서의 수익입니다. 음악 스트리밍 플랫폼에서 Tonight은 단 몇 시간 만에 수십만 건의 스트리밍을 기록하며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습니다. 이에 따라 4월 한 달 동안 에녹의 음악 스트리밍 수익은 약 3억 원에 달했습니다. 또한 에녹의 앨범 판매 수익도 눈에 띕니다. Tonight의 앨범은 발매 첫 주에만 5만 장 이상 판매되었으며 이를 통해 약 2억 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광고 계약과 행사 출연료 등을 포함해 에녹은 이번 곡은 저에게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설운도 선배님께서 직접 작곡해주신 곡이라 더욱 소중합니다. 팬 여러분께 이 곡을 들려드릴 생각에 가슴이 설렙니다 라며 소감을 밝혔습니다. 그는 또한 팬들과 함께 이 곡의 감동을 나누고 싶다 며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했습니다. 팬들은 에녹의 신곡에 대한 뜨거운 반응을 보이며 각종 커뮤니티와 SNS에서 그의 컴백을 환영하는 글을 남기고 있습니다. 에녹의 목소리를 드디어 다시 들을 수 있어서 기쁘다, 설운도가 작곡한 곡이라니 너무 기대된다 등의 댓글이 이어지며 그의 컴백에 대한 기대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뉴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트로트 가수들의 최신 정보를 받아보시려면 채널을 구독해주세요.